안녕하세요.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텍스백 세무회계 배규의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경우에 그 대상이 되는 소득인 근로소득의 정의 중에서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과세 근로소득이 있는데요. 이렇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 금액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금액은 연말정산을 할 때 근로소득에서 제외를 시키고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실비 변상적인 급여, 그리고 식사 또는 식사대, 그리고 6세 이하 자녀의 10만 원 이내의 보육수당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보게 됩니다. 그 세 가지 급여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실비 변상적인 금액이 있는데요. 실비 변상적인 금액에는 이렇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무에서 뭐 일직료라든지 숙직료로서 실비 변상 금액을 지급을 받는 경우에 그게 비과세가 되기 위한 요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회사의 사유 등에 의해서 그 지급 규정이 정하여 져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 지급액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출장 등을 가는 경우에 출장비에 이제 실비 변상 금액으로서 가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는 교통비라든지 식사비라든지 뭐 숙박비 이런 것들을 실비로서 변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뭐 근로소득이 아니니까 당연히 비과세가 되는 근로소득으로 봐야 되겠죠. 하지만 그렇게 출장을 가가지고 경비를 사용을 했다라고 했을 때 무조건 받았던 그 모든 금액에 대해서 비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서 보시면은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그 범위 내의 금액만 비과세가 되고요. 그거를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장을 만약에 가게 됐을 때 뭐 화려한 호텔이나 그런 데서 지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그런 모든 경우까지 전부 다 실비 변상적인 금액으로 보아서 비과세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좀 변칙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통상적이지 않은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보아서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그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그 직원들한테 고정적으로 만약에 급여를 여비로서 지급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고정적인 금액은 그 항목이 여비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비과세되는 또 근로소득 보지 않고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기타 그 학교나 이제 대학교 등에서 교수님들이나 그 연구원들이 받는 연구 보조비나 연구 활동비 등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20만 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유니폼이나 뭐 작업복이나 그런 걸 제공을 받아서 입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제공을 한 유니폼이라든지 제복 그런 것들은 그거를 무료로 제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과세가 되지 않는 근로소득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요, 벽지에 근무함으로써 거기에서 이제 근무를 했을 때 월 2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벽지 수당에 대해서는 비과세라고 되어 있는데요. 벽지라는 말을 우리가 일생활에서 그렇게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벽지가 과연 어떤 데를 말하는지 제가 사전적인 정의를 좀 보고 싶어가지고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더니 벽지 지역이라는 것은 도심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뭐 그 산간 지역이라든지 그렇게 인적이 좀 많이 드물어서 교통도 원활하지 않고 통신, 이런 제반시설, 인프라시설이 좀 많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인간으로서의 뭐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그런 권리를 영위하기에 좀 많이 어려운 그런 지역을 벽지라고 정의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정의에 대한 뭐 모호성을 좀 확실하게 규정을 하기 위해서 소득세법 시행 규칙에 그 벽지 지역에 대해서 지역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서 근무를 함으로써 받는 급여 중에서 20만 원 이내의 벽지 수당에 대해서는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으로 보게 됩니다.
실비 변상적 금액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가 운전 보조금이 있습니다. 신입 직원이 입사를 하게 되면 차량 여부를 기본적으로 문의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문의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차량에 소유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 차량을 종업원이 사용자의 업무 수행에 이용할 것으로 보아서 월 20만 원에 대해서는 지급하는 그 급여 중에서 20만 원을 비과세를 하게 됩니다. 네, 20만 원을 비과세를 받을 때 요건이 있습니다. 그 종업원이 소유하고 있는 소유 차량이 본인 거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예외적으로 부부 공동 명의 차량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차량 운행 일지의 작성 의무는 없기 때문에 출퇴근용으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비과세가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차량 운행 일지의 작성 의무는 없기 때문에 제가 실질적으로 이거를 출퇴근용으로만 사용을 했는지 아니면 정말 직접 그 업무 수행에 이용을 했는지 그거를 뭐 직접적으로 조사를 하지 않는 한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 소유의 차량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현실적으로는 뭐 대부분 월 20만 원의 차량 운전 보조금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해주고 있지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 자가 운전 보조금 요건 중에 그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해서 정하여진 지급 기준에 따라서 그 자가 운전 보조금을 지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지급받지 않을 것이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만약에 출장 등을 다니는데 그 출장비를 뭐 실비에 따라서 교통비라든지 뭐 숙박비 이런 걸 별도로 지급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자가운전 보조금 월 20만 원 이내 비과세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만약에 여비를 실비를 정산을 해서 지급을 받는 경우의 과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게 시내 출장 여비를 받는 경우와 시외 출장 여비를 받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시내 출장 여비를 별도로 받았다. 그러면서 또 자가운전 보조금을 별도로 받았다라고 이렇게 축복이 되는 경우에는요. 자가운전 보조금에 대해서는 네, 과세가 되고 그리고 시내 출장 여비는 비과세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시외 출장 여비를 지급받는 경우에 이게 자가운전 보조금과 이렇게 축복이 되는 경우에는요. 둘 다 비과세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식사 또는 식사대에 대해서는 한 달에 10만 원 이내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비과세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제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식사대를 별도로 급여에 합산을 해서 지급을 받는 경우도 있고 또는 현물로 식사를 제공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비과세되는 식사를 제공을 받을 때 그 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현물로 식사를 제공을 받는 경우에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 식사에 해당하는 금액이 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여야 하고요. 그리고 음식물의 제공 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으셔야 하고 그리고 사용자가 별도로 추가 부담으로 제공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현물로 식사를 제공을 받거나 아니면은 보조금으로 급여에 포함을 해서 식사대를 보조를 해주는 경우에는 그 식사대는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받게 됩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현물 식사와 그리고 식사대를 동시에 제공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과세는 어떻게 될까요? 현물 식사가 우선입니다. 현물 식사가 비과세가 되고요. 그리고 식사대 10만 원에 대해서는 과세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야근을 할 때 식사를 제공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또는 식대를 지급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현물 식사는 비과세가 되고요. 그리고 식대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식사대를 지급을 받는 경우에 이 월 10만 원의 판단. 만약에 이제 중도에, 그러니까 중도에 이렇게 신입 직원이 1월 1일 날, 뭐 매월 1일 날 입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 그 근무한 기간이 월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보아서 네, 10만 원 비과세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요즘에 투잡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각각
두 개 이상의 회사에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각각 10만 원의 비과세를 받는 게 아니라 한 곳에서만 10만 원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투잡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점심을 두 번 하지는 않으시겠죠. 네. 그래서 한 군데에서의 회사에서만 네, 10만 원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표적으로 비과세되는 근로소득 중에서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이 있습니다. 6세 이하의 자녀를 가 있는 근로자인 경우에는요, 자녀 한 명당 10만 원 이내 금액을 비과세로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자녀당 10만 원이 아니라 만약에 다자녀라서 3명의 자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기준이기 때문에 네, 1인당 근로자 1명당을 기준으로 해서 월 10만 원을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 1명이 있는데 맞벌이 부부다라고 하는 경우에는요, 그 맞벌이 부부 각자가 근로소득에서 10만 원씩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네,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